투토를 사랑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투토를 실전 레슨 2022년도 1월 달에 행복하게 시작하자고 해서 행복이란을 시작으로 해서 벌써 9월이 왔습니다. 9월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준비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우리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죠. 군대 있을 때도 많이 했고 어떻게 보면은 지겨운 음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트럼펫에 있어서는 어떠한 교본보다도 확실한 효과를 주는 연습곡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나의 실력이 아직도 초보인가 중급인가 고급인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경건한 마음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옛날 생각 참 많이 납니다. 제가 해군 본부에 있을 때 그 영동포에서 새벽 6시에 이 국기 개양식을 하면서 엄청 불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참 고생했습니다. 자, 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면은 내 급수가 초급이냐? 자, 초급은 자, 여기가 잘 되면은 이것을 벗어나야 되죠. 여기는 지금 미까지 나오고 있지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레미까지 소리가 나면은 초급.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자, 여기 솔까지 납니다. 솔. 이 소리까지 잘 나게 되면은 중급. 그 다음에 여기 자 4분음표, 8분음표, 액센트, 스타카토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은 고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급 자 이 곡은 C 메이저 곡이지만 배음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안 누르고 도, 솔, 도, 미, 솔 이 다섯 개 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본보다도 훌륭한 연습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섯 개 음 도, 솔, 도, 미, 솔 다섯 개의 도솔 도미솔을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면 할 수가 있는 곡이고 이 국기에 대한 경례는 40초밖에 안 되지만 이 40초를 소화하면 선생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곡들을 충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마디 도솔 솔 도미 아 차분하게 하세요. 천천히. 여기 스타카토. 요 음은 짧게.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자, 여긴 솔까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솔까지
트럼펫은 무조건 내야 합니다. 솔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솔음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작아져야 돼요. 항상 트럼펫은 호흡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힘을 주거나 떨어지거나 밀어줘야 한다는 것을 항상 호흡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마디를 한꺼번에 해서 끝내야 합니다. 자, 딘, 딴, 띠, 스타카토 여기는 스타카토 요 짧은 음들은 스타카토로 해주시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세 마디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하는 거는 천천히 이루어지면은 빨리 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되죠. 길게 보다. 다음 마지막 여기까지 오시고 미도 마무리는 여유 있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액센트 짧은 음은 스타카토 스타카토 이렇게 해주시면은 솔 숨 쉬고 마무리 빨리 하면 30초 안에도 할 수 있고 천천히 하면 1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지만 이 배음 아무것도 안 누르고 하는 연습곡이기 때문에 우리 트럼펫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방음으로 솔까지 소리가 잘 안 나시는 분들은 2번 반음이 내려갑니다. 이것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1번 그러면 장 2도가 내려가는 게 되겠죠. 쉽죠? 아, 난 이것도 파도 잘 안 올라가. 그러면 1, 2번 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음이 미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안 나시는 분들은 1, 2번 라부터 해서 C, 플랫, C, 도 네 가지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분하게 연습하시면은 우리 선생님들 좋아하는 연주곡을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이제 또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가을의 즐거운 펫을 위해서는 이 굳게 된 경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